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미술대학 학생들이 각자의 미술 세계를 한자리에 펼쳐놓은 전시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강렬하면서도 은은한 숲과 어두운 공간에서 책을 읽고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 불확실한 시대에 젊은 예술가들의 고민과 노력의 시간들이 담겨있는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순천 문화의 거리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미술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 작가 18명이 각자의 미술 세계를 한자리에 펼쳐놓은 시시 시작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디지털 프린트 작품에서부터 유화, 아크릴, 전통적인 재료인 한지에 채색 물감을 활용한 작품 등 다양한 장르를 가진 25점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저희 조광훈 스튜디오에서 2020년 첫 번째 전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계속 문화시설이 휴관 상태였습니다. 이 전시를 기회로 해서 2020년 첫 번째 시작의 의미를 좀더 강조하고 또 그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문화적인 분위기를 좀더 신선한 이제 자극을 주면서 시작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우리 학생들의 작품, 광주 전남에 있는 5개 미술대학의 학생들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는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내일을 이끌 젊은 작가들의 열정이 가득한 작품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 미술계의 신선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